그날 저는 당일날 진짜 영일만 포함 앞바다에 석유가 컬컬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전 그런 정도로 흥분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리고 실제로 일제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네. 무슨 맥락인지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 조작 의도가 있었다라면 정말 큰일이고 경고한다. 뭐 만약에 그랬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34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사진 좀 보겠습니다. 네, 사진. 사진을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네. 많은 기사들이 그 김건희 여사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저 사진은 김건희 여사가 상춘제 청와대 상춘제에서 배우자 오찬 회동을 함께 한 사진입니다. 한번 쭉 보실까요? 네, 저 다음 사진도 또 보시겠습니다. 네, 뭐 한꺼번에 이제 사진을 이제 종합을 했는데. 뭐 보시면은 김건희 여사가 역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경회루에서 시에라레온 배우자하고는 많이 찍었어요. 3컷 정도를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2컷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올라온 사진은 압도적으로 많더군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사들이 특히 경제지 기사들을 보면 제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한 아프리카 공감대 이끈 김건희 여사 아프리카 배우자들도 감동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최초로 아프리카 정상회의 김건희 여사까지 나서서 챙겼다 뭐 이런 류의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가서 김밥 떡볶이 대접한 김건희 여사 K문화 알리기에 나섰다 뭐 이런 등등의 보도가 쭉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니까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오찬을 주재했다는 것이고 네. 청와대 상춘제에서 16개국 정상 배우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판소리 공연도 듣고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언론들이 보도하게 된 경위는 네. 대통령실이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 네. 어떻게 적시가 돼 있냐면 네. 김건희 여사가 우리 전통 문화를 영부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 메뉴까지 수개월 동안 모두 섬세하게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개월이라는 말이 참 걸렸는데 네. 수개월 동안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네. 국가적으로 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네. 해보긴 했습니다. 네. 네. 그 대통령실에서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예상 밖의 흥행을 거두었다라고 자평을 했다는데 기자들 평가도 그렇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잘 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뭐 MOU를 맺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부가 나서가지고 외교 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MOU라고 하는 게 아직 완전히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봐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연장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진 관련해서는 이제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공식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주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사진인데 네. 그게 이제 총 12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앞선 일정에서 2024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오전 세션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각 정상들 만난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건 11장이고요. 또 별건으로 정상회의 기념 촬영은 4장.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진이 단건으로는 가장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도 좀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상회의인데 그러면 대통령 사진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개수로는 김건희 여사 사진이 더 많다 하더라. 네. 그러니까 총합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일정이 훨씬 많으니까요. 네. 단건으로 올라와 있는 한 일정의 사진 네. 수를 보면 네. 여사 일정이 더 많다. 아, 네. 그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보츠나와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주재한 오찬 문화 공연 중에 서예 공연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감동적이라고 평가하고 공연자와 대화를 희망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건 우리 음식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그 카메룬 외교부 장관이 카메룬에서도 한국 음식을 구할 수 있냐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 우간다 부통령도 환영 만찬 음식에 대해 너무 맛있었다고 했다. 근데 보도가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뭐 주로에서 이제 자원 협력에 대해서 어떤 MOU를 맺고 뭐 이걸 이제 큰 글씨로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드러나진 네.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ODA를 많이 원조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평가는 주로 음식에 대한 평가, 공연에 대한 평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성 뭐 이런 그 정성 평가가 굉장히 높은 네. 이런 보도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네. 그 정상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네. 국가대사를 결정한 일 아닙니까? 아까 우리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광물자원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 그리고 이후에 공적 원조는 어떻게 되는지 예. 그 나라들끼리 교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주가 네. 돼야 되는데 예. 어떻게 영부인 행사라는 거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예. 친교적인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예. 공적 대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친교에 가까운 사적 대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거는 네. 김건희 여사가 혹시 좀 이렇게 사적 친교가 역할들이 부각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오히려 해석을 낳게 되는 안 좋은 결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지금 정치적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22대 국회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고 네.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김정희 여사의 사적 친교에 가까운 활동들을 공적으로 포장해서 과도하게 보도하는 용도로 쓴다? 네. 그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K푸드 위상이 실제로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문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해외 나가 보면 요새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의미 있는 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구경 기자 지적처럼 결국은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여사가 굉장히 외교 일정에 힘을 쓰고 훌륭하게 국위 선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왜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을 하고 있지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소환을 검찰이 한다 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이 궁금증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해명이 1도 없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렇습니다.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네. 포인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묻는 것에 국민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외교하고 그 전에는 뭐 대통령 왔을 때 뭐 비공개로 만나기도 하고 전속 기자가 전속 사진 촬영 네. 팀이 가서 김건희 여사 사진만 3컷 찍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주가 조작 의혹 그 다음에 이제 디올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빨리 받아라라는 국민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한겨레가 굉장히 세게 보도를 네. 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에 검찰에 낸 진술서에는 1심 법원이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판단한 1차 작전식이 관련된 것만 냈다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2차 작전, 1차 작전, 2차 작전이 네. 있었고 그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들에 의해서 폭로된 최은순 여사 본인 엄마죠. 네. 친정엄마하고 사이에서 23억의 수익을 얻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비어있다. 네. 하루가... 뭐 멀다고 빨리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1차 조사 시기에 대한 해명은 네. 과거 대선 기간에 냈던 대선 후보로서 기간에 냈던 네. 1차 서면 진술서에 상당 부분 담겨 있다는 것인데 네. 문제는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상당 부분 지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법리적으로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서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의 수사팀들도 이 소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고 음흠. 그래서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차 조작 시기는 어떤 것이냐? 네. 검찰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냈던 그런 김건희와 그 장모인 최은순 씨 네. 대통령의 장모겠죠. 네. 두 사람의 그런 수익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의견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이익의 상당 부분이 2차 작전 시기에 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결국은 그 이익에 단순 쩐주였는지 아니면 네. 공범이었는지를 규명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공범으로 지목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라든가 투자자문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도 끝나고 이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유독 한 사람 김건희 여사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재밌게도 다른 전주로 의심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네. 재판에 넘겨졌던 겁니다. 유무죄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사는 네. 불가피해 보이고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저녁에 나온 뭐 많은 언론들이 또 단독 보도를 쏟아냈는데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방침을 네.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개 소환하는 겁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검찰발 언론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 이제 소환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네. 물론 뭐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나온 결과이긴 네. 하겠지만 네. 소환이 필요한 어떤 그 여론 전국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 소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라고 할지는 네. 이후에 어떤 여론의 지형과 흐름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꼭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때 검찰 뭐 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때도 결국은 이 조사가 이제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진술 네. 서면 진술서만 받고 그 그렇죠. 내용들이 굉장히 러프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더 소환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의 결론이에요. 혹은 네. 특검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네.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때도 그걸 알아놓고서는 이런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지금 이 국면에 네. 이제 네, 검찰총장 곧 물러날 상황이 되고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본인의 과거들도 좀 같이 검찰은 반성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더 힘을 좀 몰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검찰 내부의 분위기나 네. 그래서 실제로 소환 조사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이원석 총장의 의지는 네. 굉장히 강하지만 일선 수사검사들의 판단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이번에 새로 바뀐 그 중앙지검장은 또 어떤 판단인 건지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 전직 법조기자의 촉으로 봤을 때 그런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소환조사 방침을 세운 것은 굉장히 분명해 보인다. 네. 저는 그 방침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지난달 30일이죠. 목요일에 네. 그 서울중앙지검장 신임 네. 중앙지검장이 네. 그 검찰총장의 주례보고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그렇죠. 주례보고 자리에 누가 동석했냐. 네. 서울중앙 지검의 형사 1부장이 그 디올백 수사를 전담해 온 그렇죠. 수사 부장이 이제 동석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과거의 주례 보고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이 직접 굉장히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네. 해설하는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수사를 전담한 부장이 동석했다. 음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평소보다 주례 보고 시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근데 아까 김문지 기자가 말씀한 대로 그러면 그때는 그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얘기냐 이런 네. 논박이 가능한데 검찰의 수사 의지를 또 하나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가조작 수사의 경우에는 네. 최근에 그 지난달 16일에 전주로 기소된 손모 씨에 대해서 네. 예비적 공소사실이라는 걸 추가를 합니다.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주가조작에 가담한 거 이외에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를 하거든요. 네. 방조 혐의라는 거는 주가조작의 공범인 걸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범죄 사실을 필요로 합니다. 입증 단계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실을 알고도 돈을 댔다 이런 네. 것만 돼도 쉽게 얘기하면 성립이 가능한 범죄라는 거거든요. 그걸 예비적 범사실을 달았다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도 전주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범죄 혐의를 적용할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해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암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디올백 수사에 대한 해당 부장검사의 검찰총장 보고받는 행위 그리고 이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의지는 분명히 소환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수사 공면이 열릴 때 검찰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어떤 뭐 행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혐의 펼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핵심 혐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그리고 이제 명품백 관련된 분만이 아니라요. 네. 오늘 나온 이제 보도 중에 하나 좀 눈여겨볼 게 코바나 콘텐츠 협찬 무혐의한 그렇습니다. 부분도 물음표가 남는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것은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가능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 특검 사안도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이제 불기소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당시 부장검사 김영철입니다. 네. 이분도 이제 과거에 장시호라고 하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보도가 있었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또 한번 손을 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재형 목사 관련된 카톡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혐의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 펼친 혐의들 중에서 어떤 것들 수사해보고 기소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누구보다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 에서는 이게 목이 조여 온다, 숨이 막힌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했어요. 아 취재. 네. 취재를 했더니 네. 이제 어떤 단독 보도입니까? 아니, 단독이라고 네. 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제 만난 분. 어제 만난 분. 어제 제가 이제 그 검사장 예, 출신의 정치인을 만나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그 회사에 댓글 달렸더라고요. 양분함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분함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취재원 네. 뭐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네. 찍지 마세요. 한번 찍어볼까요, 혹시? 네. 네.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찰이 이제 그림은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소환은 할 거다.
네, 소환은 하자는 분위기다. 이 소환을 하자는 분위기는 꽤 오래됐다. 물론 이제 출세를 해야 되는 고위직 검사들은 아니지만 일선에 있는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거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거는 그 따옴표 안 얘기해요. 우리가 김건희도 못 부르면 검찰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평검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소환조사 해야 된다. 소환도 못하면 이건 진짜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직이 수사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자괴감의 발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만 신속 수사를 지시했잖아요. 네. 이원석 총장이. 그런데 이 명품백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림은 만든다.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일단 그림은 만들고 그리고 기소나 이런 거는 안 한다. 이런 분위기로 네, 그럴 그렇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군부를 떼고 있지만 결론은 벗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좀 힘이 빠지는 얘기긴 한데 검찰이 네. 아마 소환 조사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쓸 거다. 그런 그림을 만들 거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움직임과 판단이다. 그렇죠. 실제로 네. 대통령실하고 그 검찰총장하고 그 갈등 관계에 있었던 핵심 중에 하나가 검찰 인사가 쫙 났던 게 바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였다는 거잖아요. 소환조사를 주장한 사람은 다 인사대상으로, 인사대상에 포함됐다라는 거니까.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어떠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참 슬프긴 한데. 근데 결국은 이게 소환이 성사되려면 네. 불렀을 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렀을 때 그 사람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서면 조사라든가 방문 네. 조사를 고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어제 그런 아프리카 정상 영부인들과의 그런 활동이라든가 네. 과거 앞에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이라든가 네. 그 이후에도 이어졌던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참석이라든가 이를 파리 반환식에 또 참석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요즘 바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예. 공무수행이 바쁘기 때문에 네. 과연 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 하는 일이 중하다고 하면서 안 나온다고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요즘 간간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또 물어봤습니다. 그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에게. 그러면 공개 소환에 거부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소환장을 발부를 하는데 누가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갖다 줄 거냐. 네. 갖다 줄 사람이 없어서 아마 그 처리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환조사에 불응했을 때 그러면 뭐 강제구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거나 이런 단계로까지 검찰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아니, 나오는 거죠. 그 민주당 소속의 전직 검사장도 어려울 것 같으면 현직 검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수단적으로 그 방법이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여전히 3년이 남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향해서 특히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한 이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사실상 이제 두 달 남았다. 그래서 어려울 거다라는 회의적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김숙 기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검사위의 여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의 네, 네. 예, 칼럼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네. 이순자 여사 때 그랬잖아요. 육사위의 여사 지금은 네. 검사위의 여사 이런 네. 겁니다. 네. 실제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아주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국은 검찰에서 사실 이 수사 그렇게 어렵냐라고 본다면 물론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법리가 복잡하거나 혹은 아주 많은 뭐 압수수색과 영장이 네. 필요해서 계좌를 추적해야 되거나 이런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네. 이 정도의 수사 의지와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특검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이 제대로 겨누지 못할 때 나왔던 예비적 방법이거든요. 네.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실 저는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제까지 뭐 했냐라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22대 국회 문이 열렸고요. 이제 지금 굉장히 야7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금 나눠야 된다라는 네. 그 목소리도 여론에 올라갈 것이고 거부권 행사겠죠 예. 또. 네, 그러니까 그게 참 무기력한 예. 거예요. 솔직히 예. 말하면. 8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예. 될 텐데. 아니 근데 김건희 예. 여사 같은 경우에도 예. 어떻게 보면 혹대라도 혹부
치우친다고 네. 지금 검찰 조사 피하려다 특검 맞게 되면 네. 훨씬 더 잔인한 예. 미래가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이 네.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는데 그 네. 내용을 보면은 네. 그 수사 대상이 훨씬 넓어졌어요. 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명품백 의혹뿐만이 아니고 허위 경력 기재 사기 부분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뇌물성 전시성 전시 후원 네. 전시회 후원이라든가 여기에 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특혜 의혹이라든가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의혹이라든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까지 네. 무려 7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를 받는 게 특검 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길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그 저 쓰레기차 피하다가 못 피하는 그런 상황에 네.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고 전 이런 거예요. 예컨대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석유로 뭔가 뚫어보려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3일차는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검증 작업 다 들어갔고요. 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이미 이제 잡혔다. 석유 얘기는 거의 막 다 들어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 특히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박범계 문재인 정부에서 나를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서 결국 기소도 못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석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는 수사 안 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수사도 안 했는데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당당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주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네. 또 갤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10%대를 찍을 건지 아니면 소폭 상승할 네. 건지 거기에서 안위를 가지면서 다시 또 한번 이런 빅 이벤트를 그러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 특수부 검사식의 패턴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이 쉬는 날이고 그러네. 그리고 정기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추이는 다음 주에 이제 갤럽으로서 봐야 누가 좋은 겁니까? 누가 좋은 건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좋겠죠. 일단 조사가 없으니까 한 주는 네. 뛰고 건너 뛰고 넘어간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아 이번 주 여론 그러네 현충일이라서 네, 네. 갤럽이 한 주 쉬는군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액트지오 저도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벌써 홈페이지가 다운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그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아주 그 또 지식 그리고 연대감도 갖추고 있는 이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고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더 큰 이게 빙하 같은 것이 네. 다가온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원석 총장하고 대통령실 지금 네. 다시 한번 싸움을 전개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이원석 총장이 버틸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는 여하간 네. 제가 봤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성품에 비춰봤을 때 최대치로 말한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뭐 성역도 특혜도 없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네. 굉장히 너무 이렇게 무미건조한 중립적이고 네. 객관적인 어휘를 사용한 게 아닌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인사를 통해서 한번 칼을 맞은 검찰총장이 굳이 기자들하고 퇴근길에 한 번 더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남은 임기 동안에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정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다른 방식의 결단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원석 총장이 언론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수사팀이 재편된 만큼 수사 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라는 믿음이 있다. 내리리라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 결론이 함의하는 바 뭘까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말일 텐데, 네. 그러니까 시간은 결국,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익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시간은 검찰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입니다. 맞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네. 검찰은 지금 굉장히 잘 판단을 해서 본인의 조직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선 검사들의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전 좀 낯간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네. 말씀처럼 법과 원칙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
누구인지 판단할 필요 없이요. 네. 혐의와 그 혐의 문제 그리고 이것으로 받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지면 되는 것이죠. 네. 아유, 참 뭐 댓글창에도 대체로 답답하다, 나라가 망하는 중이다 네. 이렇게 예,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네. 예, 국민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안 망합니다. 아, 그러니까 댓글...